고급진 생활 영어 만들어 쓰는 꼼수 영어 꼼수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고급진 생활 영어는 슝 품절려입니다. 원래 품절이라는 말은 원래 물건에 쓰는 말 아니에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제가 TV를 안 보거든요.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돼요. 94년 대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TV를 안 보기 시작했으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다 보긴 하는데 일반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걸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봐요. TV가 없으니까 집에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뭐 품절려다 뭐 이런 표현을 잘 저도 생소한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품절이란 말은 물건에 쓰는 말인데 왜 사람한테 쓰지? 그랬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품절녀 그러면 그런 말이죠. 뭐 이미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내가 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로 품절남 뭐 품절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제목은 제가 뭐 걔 임자 있어 이런 걸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임자 있다라는 말이 좀 너무 오래된 말인가? 그래서 좀 새로운 편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뭐 품절남 품절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목을 품절녀야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저도 생소해요. 품절녀 이런 말 굉장히 생소합니다. Taken 하면 영화 제목부터 생각나지 않아요? 예, 저 많이 봤는데 이거 시리즈잖아요, 그죠? 3편까지 나왔나? Taken? 네, 이게 몇 편의 포스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봤거든요. 납치된, is taken 그러면 납치된 상태야 그런 말이잖아요. T-A-K-E-N 그러면 타켄 아니고 Taken. 우리 대문자 보면 좀 저도 한동안 그랬었는데 대문자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와. 예. 항상 소문자가 익숙하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제목, 영어 제목 같은 거 대문자로 써놓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보면 타켄인가? 테이큰인데 이거 눈에 들어오는 게 테이큰 이러면 딱 머리 떠오르는 게 이거죠. 영화 포스터, 납치당한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랑 품절녀랑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뭐 카페, 노점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일행이 많은데 저기 보니까 한분 그냥 혼자 계신 것 같아. 그럼 가서 저 죄송하지만 여기 의자 혹시 아니면 여기 자리 있나 누가 있나요? 저한테 제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표현이 taken이에요. 뭐 가져간 사람이 있느냐, 뭐 임자가 있느냐 그런 말이 되는데 is this seat taken? is this chair taken? 그러면 이거 제가 써도 될까요? 가져간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극장에는 당연히 그럴 일이 없죠. 우리나라 극장은 다 이거 배석 지정석 아닌가요? 근데 외국에는 아직도 지정석이 아니고 그냥 자리에 막 앉아서 이렇게 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그때는 쓰죠. seat. 극장의 자리는 이제 seat라고 그러니까 chair 이렇게 쓰지 않고 seat라고 그러니까 is this seat taken? 그럼 여기 누가 앉은 거예요? 누가 자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taken이라는 말을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어떻게 좀 대시를 해야 되겠다. 이걸 놓치면 내가 후회할 거야. 평생 후회할 거야. 대시를 해야 되겠어. 라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분 여자분 손가락에 저 반지가 왜 하필이면 반지가 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거야. 이런 뭐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쁘시네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크가 물건이면 임자가 있느냐 이미 쓰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이 되는데 사람한테 쓰면 이미 약혼을 했거나 뭐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데이트 상태가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쓰는 표현 보면 뭐 품절남이다 품절녀다 이런 표현을 is taken 이미 임자가 있어 이런 말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take가 원래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다 물건을 가져가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걸 taken 이라고 하면 이미 가져간 상태야 이미 사람이 가져가서 이용하는 상태야 이미 이 사람은 뭐 engaged 그러면 뭐 약혼을 했거나 married 결혼을 해서 내가 대시를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참 우리말로 옮기기 힘드네요. 네. 예문 한번 보죠. is taken 자 is this seat taken 그러면 seat 자리죠. 그 자리가 taken 누가 가져간 사람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의미를 살리면 가져간 사람 있나요가 되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 여기 자리 누가 있나요 이렇게 되죠. 네. 이걸 물어보는 건 우리 문화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 이런 데 가면 뭐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어. 우리는 일행이 많아. 그러면 의자를 뭐 가져오거나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이 이제 합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저 혹시 여기 제가 앉아도 될까요? 아니면 의자 제가 써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 자리 누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영어로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Is this seat taken? Is this chair taken? 아니면 간단하게 Is it taken? Is this taken?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2003년, 2004년 중국에 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나중에 집사람하고도 이제 홍콩을 같이 여행 갔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런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있는 건, 다 공공장소에 있는 건,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쓰는 거야.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 문화에서는. 그래서 홍콩에 갔을 때도, 한 6인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인가? 큰 테이블에 집사람을 저하고 마주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중국 분한 분이 오셔서, 저 옆에 바로 그냥 털썩 앉는 거예요. 뭐 눈인사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그래도 요즘은 뭐 상해나 뭐그 제가 있었던 청도인데 청도 이런 데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문화가 외국 문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르마 이런 거 있죠. 중국말로 요 그러면 있다라는 유라는 한자로 있을 유자인데 그걸 읽으면 요 이렇게 되거든요. 요른 사람을 사람인 자를 른 이렇게 써요. 요르마 그러면 사람 있나요? 이렇게 되는데. 메이요, 메이요는 이렇게 하면 사람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안 써요. 그냥 털썩 앉아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털썩 앉아서 같이 먹어요. 그냥 우리 이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이제 가뿐 싸했죠 그죠? 딱 그거예요 진짜. 뭐지 저 사람 뭐지 왜 옆에 앉지? 말도 안 하고 앉지? 근데 중국 문화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매너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공공장소에 있는 의자나 테이블은 다쓸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원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원이잖아요. 그죠? 아무나 들어가는 거죠. 그런처럼 공공장소에 있는 테이블은 그냥 앉으면 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Is this taken? Is this seat taken? 이런 말못 들을 겁니다. 중국말에서는. 그냥 앉으면 돼요. 말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표현은 forget it. 야, 꿈 깨. forget it. 잊어버리다. forget. 잊어버리다라는 말인데, 잊어버려. 생각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꿈 깨. 우리말로는 뉘앙스가 꿈 깨. 이게 딱 맞을 겁니다. 야, 꿈 깨, 꿈 깨. She's taken. 걔 품절이야, 품절이야. 이미 사귄 사람 있어. 아니면 약혼했어, 결혼했어. Forget it. 잊어버려. 꿈 깨. 이런 말이 됩니다. 뭐, 누가, 야, 뭐, 이거 어때? 라고 할 때, Forget it. 그러면, 야, 꿈 깨. 뭐, 이런 말로 많이 써요. 친구들끼리 많이 쓰죠. 예. 오, 이거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그냥 막 쓰면 안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써야 돼요. Forget it. 이런 말들은.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You can ask her out. ask 그러면 뭐 묻다 뭐 부탁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ask her out 그러면 밖에 나가도 될까요? 라는 말인데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밖에 나간다라고 부탁한다 뭐 물어본다는 말인데 데이트 신청하다는 말입니다. 네, 나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런 뉘앙스로 하는 말이에요. You can ask her out. 너 데이트 신청하면 안 돼. She's taken. 그 품절이야. 품절된 사람이야. 이미 사귄 사람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You can ask her out. Ask her out 많이 쓰죠. 예, 데이트 신청할 때 데이트 신청한다는 말을 쓰는데 she's taken. 야, 이제 품절이야. Forget it. 너 잊어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임자 있어. 그런 말로 됩니다. 자, 품절녀야. 알면 she's taken 쓰면 되는데요. 없으면 생각 안 나면 그런데 오늘 봤는데 오, 기억은 나는데 입에 탁안 올라와.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아는 표현 쓰면 되죠. is taken, she's taken 그러면 품절녀야 그러고 될 거고 he is taken 그러면 품절남이야 될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not available 이 말입니다. available 이란 말은 물건이나 장소에다 쓰면 이용할 수 없다, 쓸수 없다라는 말이 되고요. 사람한테 쓰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라는 말이 됩니다. 뭐 the doctor is not available at the moment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안 되시는데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변호사도 이제 상담을 해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약속을 잡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다라는 말로 available 이런 말 씁니다. 근데 is not available for dating. 데이트하는데 시간을 낼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not single. 혼자가 아니에요. 싱글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씁니다. 자, available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쓰지만 물건에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Oh, sorry, that's not available. 뭐, 예약이 됐거나, 파는 게 아니거나,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죠. 자, 핵심은 not available 하고 not single. 이겁니다. 사람한테 쓸 때, not available. 시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ingle. single 뭐라죠? 미혼이 아니에요. 독신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죠. 자, 요걸 비슷하게 우리가 알리는 고급진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Is this seat taken? 자리 여기 누가 있나요? 자리 앉은 사람 있나요? 라고 하면 Is this seat free? 라는 말이죠. Free라는 말은 공짜란 말도 되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말도 돼요. Free. 그래서 Is this seat taken? 이란 말은 Is this seat free? Is it free?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공짜란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없다, 뭐 제약이 없다라든지 뭐가 이제 들어있는 게 없다, sugar free 그러면 설탕이 없다 그런 말도 되고요. 여기서 free라는 말은 그냥 쓸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forget it, 야 잊어버려, 꿈깨, she's taken, 임자 있거든, 품절녀야 이렇게 되겠죠. 다른 말로는 forget it, she's not single, 싱글 아니야, 미혼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표현이고요. You can ask her out. 너 데이트 신청하면 안 돼, 저 여자분. She's taken. 싱글 아니야, 저분. 조심해. 뭐 실례야 그거. She's taken. 뭐 싱글이 아니야. 뭐, 기혼이야. 뭐 결혼하셨어. 아니면 사귀는 분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는 You can ask her out. 데이트 신청하면 안 돼. She's not single. 이렇게 됩니다. 자, is taken 이란 말의 핵심은 not available 이란 말이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쓸 수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for dating. 데이트하는데 데이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는 not single. 싱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죠. 꼼수 팁도 오늘도 하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free.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duty free.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구경은 자주 갑니다. 근데 제가 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공항에 가면, 면세점 가면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은 없어서 대부분 선물용으로 뭐 집사람 선물용으로 좀 사는데 duty 그러면 여기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관세라 그러죠. 관세가 free, 없는. 그래서 면세라 그러죠. 우리는 없다 그래서 면제라는 뜻으로 면세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free, 없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duty free shop, 면세점 이렇게 되겠죠. 또는 I'm free. 난 약속 없어요. 나 그래서 뭐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유롭다는 뜻으로 해도 되는데 뭐가 없다란 말, 그러면 engagement 그러면 어떤 약속이라든지 뭔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게 없다라는 말로 I'm free. 그래서 자유롭다는 말 쓰는데 시간 있어요 라는 말이 제일 각각 좋겠죠. 그죠? available 그 말 I'm available 했던가 아니면 I'm free 이렇게 쓰면 되겠죠. I'm free가 더 훨씬 더 좋죠. 이게 일상 좋을 때는. 그 다음에 free of charge. charge란 말은 우리가 충전하다는 말도 있지만 돈을 부과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야 될 게 없습니다. So free of charge. 그럼 공짜입니다. 이런 말도 되죠. free of charge는 조금 더 이제 고급진 표현이 돼요. 그죠? 여러분도 이거 얼마예요? 그랬을 때 free of charge. 그런 말 그렇게는 안 쓰네요. 예, 회화로는 그렇게는 안 쓰네요. 그냥 이렇게 뭐라죠? 글로 쓸 때 free of charge 이렇게 씁니다. 그냥 회화로 할 때는 that's free 이렇게죠. 네. 자, 오늘 표현 품절녀야 이런 말. 오, 아까도 생각났는데 이분 정말 손가락 정말 예쁘네요. 손 되게 예쁘시네. 손톱 이렇게 정리한 것도 보면 되게 예쁘시네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진 저렇게 찍으면 보통 사람은 사진을 저렇게 가까이 손을 찍으면 이렇게 다 보여요. 손에 이렇게 뭐 손 정리를 한 거라든지 뭐 주름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가까이 찍었는데 손이 저렇게 예쁘는 건 모델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도 욕심내면 안 됩니다. She's taken. 품절녀예요. 예. 데이트 신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누가 데려갔어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고급진 생활 영어 taken 하면 되는데 생각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She's not single. He's not sing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찾아뵐게요.